네,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극장가도 붐볐습니다. 사도와 베테랑 같은 한국 영화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. 공교롭게도 이 사도와 베테랑 두 영화 다 유아인이 주인공입니다. 베테랑은 한국 영화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. 이루라 기자입니다. 끊고 또 끊고. 예매가 끝나기 무섭게 좌석이 동이납니다.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극장의 모습인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빠르게 관객수를 모으고 있는 영화 사도. 개봉 13일 만에 400만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.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역대 추석 시즌 개봉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. 그보다 한 달 정도 앞서 개봉한 영화 베테랑도 이미 1,300만 관객수를 넘어섰습니다. 올 추석 극장가는 한국 영화, 특히 앞서 두 영화가 화제가 됐는데 그 배경으로 일단 이름은 조태우고요. 재벌 3세 안하문 배우 유아인이 지목됩니다. 영화 베테랑 때 마카파 재벌 3세를 연기해 호평을 받은 뒤 입소문을 타면서 결국 유아인의 인기가 사도의 흥행으로도 이어진 거라는 분석입니다. 올해 여름 추석 시장에서 가장 또 최고의 관객의 주목을 받은 배우는 결국은 유아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이 밖에도 영화 탐정이 박스오피스 2위로 올라서는 등 추석 연휴 한국 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. TV조선 이루라입니다.